쟁쟁한 팀들이 많은 이번 영화제에서 고공행진하며 관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계속되는 광행군 속에서도 유쾌함을 잃지 않으며 관객들과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지금 롤러코스터 배우들이 있는 이 숙소를 제가 지금 습격하러 왔거든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한밤의 습격 결과는 과연 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정경호 씨가. 안녕하세요. 독점 공개 배우들의 안녕하세요. 숙소 궁금하셨죠? 안녕하세요. 여기 숙소예요. 뭐 하고 계셨어요? 보시다시피 뭐 저희는 한 잔. 네. 간단하게. 얼굴이 너무 빨개요. 아 그래요? 하정우 씨 어느 정도 드셨어요? 솔직히. 지금 얼마 드신 거예요? 맥주 두 캔 먹었어요. 이렇게 술자리 자주 가지시나요? 어때요? 네, 자주 가져요. 많이는 못 먹고 자주는 먹는 것 같아요. 와인 한 6병? 결코 못 마시는 수준이 아닌데요? 와인 6병이요? 더 잘 먹고 싶은데 네. 많이는 못 먹어. 좀. 이렇게 하시면 돈이 꽤 많이 나오겠어요. 와인 같은 경우는 경호가 써갖고 오니까. 아, 정말 거짓말이라 지금 12시거든요. 다크서클이 모두 다 여기 지금 입까지 내려와 계세요. 다크서클 정말. 일단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네. 오늘 12시간 동안 밖에서 네. 인터뷰하고 일하고 들어와서 야 저런 모습을 끝고름 짜고 있는데 네 마지막 고름 하정우 씨 어떻게 주무세요? 저 코 골아요. 되게 민감해요. 옷은 다 입으시죠? 네 전 정장 입고 다 마정장 입고 시원하게 시원하겠네요. 진짠가요? 예 12시가 네. 넘었습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 네. 너무 피곤하면 이게 막 헛소리들이 이게 나오는 시간이에요. 네. 느낌 아닐까? 분위기 갖고 와서 배우에게 질문했는데 정경호 씨한테 질문해주세요. 정경호 씨한테요? 네. 정말 네. 대답을 해주실 건가요? 정경호 씨? 그럼 좋아하는 가수 있나요? 마이클 잭슨 좋아요. 국내는? 이정 좋아요. 뭐 여자 가수는 누구 좋아할까요? 백지영 씨 좋아요. 알겠습니다. 여자 걸그룹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다 됐어요. 아니 뭐 딴 거 물어보다 거 누구 좋아해요? 어, 웃긴데요? 여자 걸그룹 안 좋아한다고 끊으면 어떡해요. 저희 웃어도 돼요? 아, 네, 알았어요. 그 여자 걸그룹 누구죠?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부산을 방문 그렇게 기뻐가고 다음 날 어느새 3일째 롤러코스터는 어김없이 달리고 또 달렸는데요. 부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이 기분 유쾌하고 상쾌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또 만나요. 고생 많으셨고요. 네. 와중에 또 하정우 씨, 그다음에 정경호 씨. 씨. 친절한 네.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상징적으로 부산에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고세고를 이용하시네요. 네. 센스쟁이세요. 네. 네. 자, 아직 늦지 않고 토요일까지 영화제 계속되고요. 티켓의 20%가 현장 판매라고 합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유축 씨. 네. K-POP 스타 시즌3의 심사위원들이 한자리 모여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오. 대인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K-POP 스타가 시즌3로 돌아옵니다. 이번 시즌엔 보아를 대신해 새로운 심사위원이 합류한다고 전해져서 파격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바로 어제 뜨거운 취재 열기 속에 베일에 쌓인 K-POP 스타 시즌3의 새 심사위원이 공개됐습니다. K-POP 스타 시즌3부터 박진영 씨와 저와 함께할 바로 모두의 예상을 깨치고 단열인 어깨와 섬세한 눈빛이 매력적인 남자 우현 씨입니다. 서울대 작곡가 출신의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실력파 뮤지션이죠. 뿐만 아니라 일명 신내림 입담으로 각종 예능까지 점령한 그야말로 대세 중에 대세인데요. 아주 장난 아니에요. 그가 과연 K-POP 여신 보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보아 씨가 아무래도 여성 뮤지션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이었다면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일단 몸매가 걸그룹 몸매예요. 지금 결혼 앞두신 상황에서 지금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결혼은 100분도 넘게 조그맣게 소규모로 해서요. 그렇게 많이 준비할 건 없고요. K-POP 스타 시즌3를 이끌어갈 새 남자의 유쾌하면서도 조금 위험한 수다 기대하세요. 정말 좋습니다. 이틀 뒤에 결혼할 박진영 씨의 네,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빨리 좋은 여자를 만나서 자제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형으로서의 굉장히 간절한 소망이었었는데 박진영 씨가 그걸 이루게 돼서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유열 씨가 새로 온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희열이랑 둘 다 가수하기 전에 친구예요. 가수래서 예. 친구가 아니라. 그래서 당연히 예쁜 여자가 빠지고 남자가 온다는데 뭐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렇죠. 어떤 결정적인 계기로 이 K-POP 스타 한두를 결정하셨습니까? 이런 어떤 두 분 사이에서 정말 중소음악 그 작은 기획사의 어떤 대표격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